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쟤 또 유혹해야 되나? 이따 제삿밥. 왜 제삿밥? 나. 자, 아, 그 책상 잠깐만. 나 그 책상이 궁금한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삿밥 잠깐만 리필. 리필해 주세요. 제삿밥 리필이요. 아유, 이 집 맛있네. 이 집 제삿밥이 아주 맛. 여긴 맛집이네. 제삿밥이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으러 왔잖아요. 여기 말고 책상이 하나. 어, 이건가? 이건가? 아닌데. 아, 뭐지? 당신은 혼자입니다. 어찌라고? 이걸 어디다가 뿌려야 되나? 설마? 설마 위중장한테 뿌려야 되나? 어, 설마? 설마? 제삿밥 백선생. 제삿밥 백선생. 와, 맛있겠죠? 난 자존심 상하게 숨 참기 따윈 하지 않아. 그 아니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휴, 시급했네. 어휴, 시급했다. 어휴, 죽을 뻔했네. 어휴, 죽을 뻔했다. 여기다 부어볼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 내가 말한 건 이거였어. 부어. 그렇지. 이거였어. 표식을 복사하기 위해 쓸만한 거? 뭐 또? 제삿밥. 여기 맛집 이거 맛있는 건데 이거 이걸로 좀 어떻게 안 될까? 아, 뭐 종이 같은 걸 또 구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종이 하나만 주세요. 종이 어서 구해. 또 공책. 그래,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역시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좋았어. 이제 열 수 있어. 열 수 있어. 교실 책상에 남겨진 제국, 고대 중국의 점서 역경에 쓰여진 기호와 숫자로 만물의 축소판이며 변화의 과정에 대한 상징적 묘사이니라. 623이죠. 623. 좋아. 623. 역시 여러분 하이파이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캡처하래. 아, 구재형님 역시 신세대. 그, 아, 우리 똑똑한 디지털 세대 분들은 다르시네요. 캡처해요. 캡처해서 그림판에 붙여놔.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자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저쯤에서 턴을 한번 한단 말이지. 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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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이요? 아까 찾아낸 나무가 623이었어요. 이빨 그 주사위. 거기에 쓰여진 게 623이었거든요. 6. 2. 3. 그렇지. 좋아, 올라가자. 오. 마사님, 저 자기 전에 광고를 꼭 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아유, 안 될 거 없죠. 자, 잠시만요. 자, 우리, 잠시만요. 잠깐만요. 내 유튜브 창이 어디 갔지, 근데? 왜 채팅창만 남아있고, 유튜브 창이 없어졌는데? 아예? 잠깐만요. 나갔다 들어오시래요. 최미진님께서. 네, 나갔다 들어오시랍니다. 좋은 해결책을 주셨네요. 잠깐만요. 오, 뭐야. 여러분, 잠깐만요. 나 재채기. 아, 들어갔어요. 아, 코가 간지러운데. 아, 시원하네요. 아, 코를 먹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재단이다. 진행방을 저장하겠습니다. 축복받은 느낌이다. 뭐야, 이게 다야? 들어가보자. 아, 여기구나. 아, 여기가 여기였구나. 아, 여기로 들어가는. 오. 가자. 좋아. 잠겨 있다. 어? 뭔데? 왜? 어, 뭐야? 어, 뭔데? 어, 배경이 막 바뀌는데? 오, 빨리 가. 숨 참어. 어, 안 되네. 실패. 안 돼요. 숨 참기는 안 되는 걸로 그냥 계속 도망가 보겠습니다. 다시.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거긴데. 아까 끊어진 다리, 그죠? 아, 원래 잡혔어야 되나? 스토리 전개상 잡히는 게 맞나? 그런가 본데. 이거 뭐야, 누구야? 악마는 수없이 많은 영혼을 갈취한단다. 그는 그림자에 숨어 너의 분노를 부추길 것이다. 할머니, 만약 그가 널 주시한다면. 뭐요? 빨리 말하세요. 빨리. 도망쳐라. 이제 진짜가. 아, 예, 좋은 팁 감사합니다. 예. 뭐 대단한 거 알려주는 줄 알았네 진짜. 아유. 어, 뭐야?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고통을 모으지. 길이 무너졌으니 돌아갈 길은 없다.
말좀빨리해주시면안돼요? 생명의강은흐르고영혼은끊임없이오르내린다과거가안개속에걸어온다안개가눈을가리도록두지말아라할머니참어려운말쓰시네젊음뒤엔세월이따라오고우리에게공허한세상을남긴다숨참고있어야지갑자기변할지도몰라 끝입니까할말씀다하셨습니까아가겠습니다아답답해거대한손에뭐야미세한경련에난즉시으깨졌다아뭐야그냥죽은거네난또원래스토리가그렇다고상주할머니잠겨있다또오겠지이제자이제한번도망가봅시다끝까지한번도망가봅시다딴딴딴뒤돌아보지마절대로뒤돌아봐서는안돼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빨리빨리빨리빨리들어가들어가들어가오야뒤돌아보지말랬어요아까할머니가오이거뭐야상담기록엄마는주부부정적문제적태도빈번한지각점진적으로나아지고있다후속조치필요독서같은여가활동장려상담사장명휘담임교사은취함교련교사백국봉 백국봉이게그사람이잖아백선생그죠나쁜사람이게은선생님인가보다은취함은선생님은취하셨습니다은선생님은취했고백선생님은백국봉교장은신경이참예민해요 교장은신경이예민합니다어젊음을즐겨한다고말하지만그건쉽지않다졸업후에는어떻게되는거지난어디로가야할까엄마처럼되는걸까걱정좀그만하자뭘하든시간은가니까희망차게최소한이번주말이라도내침대다베개에서자면훨씬낫다아시끄러아따시끄러니치팔로마엄마나야말라에아나시끄러워나는만약내내내귀구녕이그렇게시끄러워갖고내가기뻐냐기뻐하게그렇게하자냐하자냐노래는큰지모르겠지만시끄러워야또싸워허락없이내물건을막버렸다다음과같은문구가쓰였다기억하자희망은소중하다어쩌면가장소중한것일지도모르다희망은절대사라지지않는다이런짓을할때마다엄마가싫어해자자네베베님도들어가세요주무세요종이비행기가내꿈을싣고날아갈수만있다면그리고아무도날모르는외국땅에서깨어나완전히새로운삶을시작할수있다면얼마나멋질까그렇게잠들었는데아지금꿈이구나아도대체뭐가뭘까요
뭐야 여기는? 여긴 어디야? 운동장인가? 여기는? 오, 막 비행기 봐. 이야, 깃대가 막 계속 흔들리는 소리. 비행기, 오, 비행기. 꿈인가, 이거 지금? 꿈인가 봐. 그죠? 이따 뭐야? 뭐야? 전차. 카트에 쪽지가 있다. 등불 귀신. 등불 귀신을 그린 그림이다. 등불 귀신을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숨을 참아라. 마주보고 있으면 안되는구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네요. 등불귀신. 오, 이게 뭐야. 오,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장인가? 아니구나. 벽난로다. 엄마는 우리의 건강과 행운을 축복하기 위해 성령의 돈을 태웠다고 한다. 항상 악마와 거래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여기다 뭘 나중에 태워야 되나 보죠? 뭐 없죠? 없죠? 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잠겼고. 갑자기 갈 데가 많아지네. 뭐야? 등에 징표를 짊어진 무릎 꿇은 사람. 복면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순 없다. 나무 기둥과 족쇄, 마른 피가 묻어 있다. 뭐야, 누구야, 왜? 이 저장인가? 아닌가? 사당의 향로. 기도하기 전에 엄마는 항상 세 개의 향을 피웠다. 엄마는 이름과 태어난 것을 이야기한 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항상 갖고 있는 문제들과 소망들을 드러놓았다. 왜 보이지 않는 신 대신 진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걸까? 뭔가 엄마에 관련된 기억들인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가보고요. 어떤 사람들일까? 성령의 돈 찾았습니다. 성령의 돈. 잠겨 있고요. 뭐야? 뭔 소리야? 뭐야? 어, 놀려라. 이제 태워야지. 항상 즐겨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늘 푸른 곤충 농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학기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워봅시다. 이승의 영혼들이여, 이 성령의 돈을 드릴 테니 절 지켜주소서. 아, 연출 좋은데. 난로가 꺼졌다. 무슨 부채 같은 게 있는데? 깃털 부채. 오, 좋아. 다덤벼. 깃털 부채가 있어, 나 이게는. 뭔데? 오! 아, 저기서 깃털 부채로
깃털 부채로 날렸어야 되나? 제갈량의 부채, 제갈선. 아이, 죽으면 무조건 여기서 시작하는구만. 아, 저 뒤로는 못, 아, 뒤는 아무것도 없었지. 어? 할머니 일어났어. 인간 땅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악으로 채워지지. 망량처럼 다뤄야 해. 할머니, 전 바빠서 이만. 천박한 생각들이 모이고 축적된다. 막을 수 없는 흐름. 자, 내 부채를 받으라 이놈들아! 어? 안되나? 어떡하라고?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부채 숨참고 가라고요? 강아지님 이거 해보셨어요? 오, 나 죽을 것 같아. 오, 살았다, 살았다. 오. 그래서 일단 여긴 했고요. 해보셨구나. 제가 궁금해할 때. 도대체 뭔지 모르겠을 때 그때 알려주세요. 웬만하면 책상이 쫓기겠다. 오, 흑백무상. 전설에 따르면 흑백무상은 두 명의 고대 존재라고 한다. 여느 때와 같이 시찰 중 불행을 맞이한 둘은 죽음의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려 했다. 염라대왕이 그 중심을 보아 감복하여 그들에게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임무를 하사했다. 죽음의 순간에 이들이 영혼을 거들어오는 것을 본다고 전해진다. 어? 이 부채인데? 또 빠뜨린 거 없나 잘 봐야 돼. 또 왔다 갔다 안 하게. 여긴 또 뭘까요? 어. 어. 부채. 그렇지. 아, 이제 요걸 하나를 이해했어, 이해했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 거죠. 그 향, 향, 그 향. 아까 그 향. 어, 눈썰미가 좋으셔요. 아, 뭐 이 정도입니다. 예. 아까 그 그림에 있던 그거죠. 향을 피워야 되는데 하나 근데 뭐 들고 있는 거야? 거미인가? 아, 거미구나. 솔기에 뿌리가 자라고 있다. 문이 완전히 막혀 있다. 소세지인줄. 역겨우니께. 어, 여기 아까 나 도망친 데잖아. 그죠? 아까 나 막 도망치던 거기 같은데. 미디어실의 영상은 이곳에서 투사되고 있다. 군사 수업에서 정치적 선전물을 자주 틀어줬다. 영상에 대해서 항상 하실 말씀이 많으셨고 틀 수 있는 다른 필름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여기 어디 있겠지? 냐? 아니 왜 나가냐?
아니, 나가지 말고 찾아봐야 되지. 지금 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향인지는 정확히 있지 않은데, 아까 뭐 엄마가 향을 피웠다 하면서 향 그걸 보여줬잖아요. 예, 한네발님 주무세요. 잘 자요. 그래서 혹시 향이 아닐까 싶어요. 어이, 뭐야. 향, 그렇지, 향, 그렇지. 향, 향, 향 내놔. 향을 가져간다. 오, 오, 뭐야. 위중장의 무덤이래. 뭐야. 우와. 이게 위중장이야? 우리는 애국에 대한,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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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이쪽 보고 웃었어, 지금. 아, 놀려라.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일단 나가자. 오, 등불귀신 아니야, 저거? 아, 왜 들어가? 웃어 죽겠대. 홍진호인 줄. 구나. 어, 나 이거 등불 귀신인 줄 알았네. 뭐 없죠? 아무것도. 가자 이제. 가자. 향피우러 가자. 향피우러. 향피우러 가자. 잠깐만. 아. 아,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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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쳐다보는 거 봤어요? 뭔가 그리고 쳐다보는 거 봤어요?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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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강아지님 그런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예. 제가 계속 만약에 죽게 되든가 이러면 그때 설명해 주세요. 너무 과도한 여러분의 설명은 게임 재미에 반감이 될 수가 있으므로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다가 좀 너무 안 풀린다 싶을 때 그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니까 같이 숨 참게 되죠, 막. 어, 이쪽 아닌데? 엄마. 그, 향로 어딨어, 향로. 베트남 귀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향로, 향로, 여긴가? 어, 여기 아닌데? 더 내려갔어야 되나?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정수리 냄새의 매력을 느꼈대. 그렇지. 얘는 숨 참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어디서 냄새는 나는 거야. 이게 무슨 냄새지? 정수리 냄새가 나는데. 신께 내 자신으로서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만 묻겠다. 아니었어? 끝이야? 이 끝이야? 왜 뭐 안 줘? 어, 어, 열렸어. 어, 여기 있다. 검 있다. 검 있다. 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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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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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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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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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지금 보고 계신 게임은 대만 공포게임 디텐션 반교라는 게임이고요. 디텐션 반교라는 뜻이 뭐
학교로 불러오다 뭐 나머지 공부 같은 거 시키듯이 뭐 그런 느낌, 뭐 학교에 남기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